자, 금일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의 방송은 돈스타브. 자, 돈스타브 아시죠? 어제 했던 돈스타브고, 우리 웬디인지, 윈디인지, 짭디인지, 데이지인지 아무튼 괴로워하고 있어요. 여자 캐릭터고, 이상한 유령을 소환할 수 있답니다. 얘 이름 뭐였지? 얘 이름 웬디야? 데이지? 미키마우스? 얘 이름 뭐였지? 뭐였죠? 아, 웬디 맞지? 자, 아무튼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리 짱잼님 안녕하세요. 자, 컨티뉴 가도록 하죠. 간디라고? 그렇게 옥수수를 잘 털 것 같습니까? 저 여자가? 자, 아무튼 어제는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제가 멀티를 떴죠? 여러분 아시죠? 제가 멀티를 떴어요. 멀티 어디다 떴냐면 여기다 멀티 떴어요.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나요? 제가 만드는 데다가 제가 멀티 뛰었어요. 멀티를 떴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본진에 들어왔는데 본진까지 오는 길이 험난해요. 너무도 험난해가지고 토 나올 것 같죠? 가운데다가 멀티를 다른 걸 지을게요. 이 늪 부분에다가 멀티를 하나 짓는 거야. 멀티를 하나 짓는 겁니다. 두 번째 멀티, 앞마당 멀티. 저거는 원정 멀티고, 앞마당 멀티를 하나 짚시다. 앞마당 멀티를. 어디든 갈 수 있게 앞마당 멀티를 하나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옥수수를 캘 수 있어? 그건 안 되잖아. 왜 구라 까나요? 자, 구라 치시는 분들에겐 저의 펀치를 드립니다. 저의 펀치를. 강펀치 쓰리 강냉이. 아, 강펀치 쓰리 강냉이 아니고 원펀치 쓰리 강냉이. 자, 아무튼 돌멩이하고 나무떼기가 있어야겠네요. 자, 우리 멀티를 하나 더 만들러 갑시다. 멀티. 선멀티가 좋겠죠? 자, 일단 이거를 갖고 선멀티로 갑시다. 선멀티로. 자,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늪지대 있잖아. 우리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멀티를 하나 짚시다. 여기 늪지대에 여기 안 가봤잖아요? 여기 하나 멀티를 질 수 있나 한번 보죠. 자, 일단 도끼를, 아예 도끼 하나 만들어야겠네. 일단 도끼 하나 카와이하게 만듭시다. 황금 도끼. 황금 도끼, 얘는 부자라서 황금으로 도끼를 만들어요. 미친 게 틀림없어요. 자, 미친 여자입니다. 자, 아무튼 곡괭이도 하나 만들어주고요. 여기 오징어는 어디다 쓰지? 일단 오징어 재료 있는 데다 같이 넣어놓읍시다. 오징어 재료 있는 데다가 집어넣고요. 자, 일단 갑시다. 한번 볼까? 자, 나무가 필요한데요. 나무는 뭐 거기 가서 캐면 되니까 우리 멀티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징어는 짱구를 말린 듯 쓴다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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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야, 먹으리 먹자! 말짱! 말짱! 자, 바로 이겁니다. 자, 일단은 벙어리 맛있게 드렸고요. 자, 썰렁 개그는 너무 심각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좀 유머러시하게 하라고! 이 사람들아! 유머를 하려면 유머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유머 넘치기가 뭔 말이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딴 말 몰라도 되니까 유머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뭔 말이지? 자, 아무튼 자, 우리 선멀티 만들어가는 거잖아. 그쵸? 선멀티를 먹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겨울인데 늪지대에 아무도 없겠지? 늪지대가 있는데 여기 덴타클이 있잖아. 덴타크루 그게 유머러스하다고? 안되겠네. 강퇴해야겠네. 일로와. 강퇴하게. 비둘기야, 강퇴 먹자! 말짱! 말짱! 자, 일단은 뭐 그런건 상관없어요. 우리
근데 왠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아, 근데 이거 겨울에 가도 늪지대에서 괴물 나와? 자, 이상한. 야, 여기 EV플러하고 왜 이렇게 많지? 야, 왠지 여기 기분이 나쁩니다. 악마초가 많은데? 아니, 나 멀티 중간에다가 나 만들려고 했는데 어디까지 오냐? 어디까지 와, 임마? 아, 나무 있구나. 아, 여기 악마나무 있네요. 저거 어떻게 해? 악마나무 잡을 수 있어요? 몰라, 물론 말고. 자, 아무튼. 악마나무가 있는데? 중간에다 멀티 질라 그랬잖아. 여기 돼지 집에다가 멀티 하나 짓자. 멀티. 근데 지금 괴물 소리 나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왜 소리가 안 들리지? 지금 늑대 온다고 폼 잡고 있는 거지? 잠깐만. 어머, 나 얼어 죽어. 나 얼어 죽겠어. 나왜 소리가 안 들릴까? 멀티가 뭐냐고요? 멀티플레이어. 자, 아무튼 얼어 죽기 전에 여기다가 보금자리를 만듭시다. 우후! 저는 돌을 막 쓰고 있어요. 미친 게 틀림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멀티를 하나 지었어요. 멀티를 좀 멀지만 그래도 뭐이 정도의 멀티 있는 거 좋지 않을까요? 멀티 이 정도면 됐지, 그치? 뭘더 바래? 자, 일단 카와이하게 여기다 넣어주고, 여기도 뭔가 허전하죠? 여기도 허전하잖아. 뭐라도 지어주자. 지어놓자. 너무 허전하니까, 일단 뭐라도 지어야겠어요. 까마귀 잡으려고? 저 부메랑 있어야 돼. 부메랑. 아니면 새망. 새망 같은 거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본거지를 잊지 맙시다. 저기는 우리의 본거지니까요. 자, 일단은 여기를 좁히고. 왜냐면 돼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베리가 많아요. 우리 여기다 베리밭으로 만드는 겁니다. 베리밭으로. 자연 파괴 중이 아니라. 뭐라고? 히틀러 같은 인간? 그, 지금 할 소리예요? 자, 일단은, 아니, 없애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자연을 사랑합니다. 자연을 사랑해가지고 지금 심고 있잖아. 아, 여러분. 베는 것만 보고 심는 거못 보는구나. 자, 아무튼, 나무로 이렇게, 카와이하게 심읍시다, 카와이. 카와이! 아니, 뭐가 착해. 맞아야겠네. 안 되겠으문이다. 나한테 맞아야겠으문이다. 자, 아무튼 뭐 상관없어요. 자, 일단 이거 먹고. 나무를 뵌 만큼 저 심어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식으로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요. 이렇게 나무도 심잖아. 사내는 나무를 심자. 뭔 노래야? 나도 몰라요. 나도 왠지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모릅니다. 슈네이거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여기서 자, 여기 멀티를 했어요. 왜냐면은 옆에 그 돼지들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돼지들과 함께 생쇼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돼지들이 있고 여기는 게다가 저것도 많잖아. 나무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왠지 없으면 허전한 사이언스.
없으면 허전한 사이언스. 자, 그리고 목재를 몇 개 사용해가지고 우리 여기 쓸 상자를 하나 만들읍시다. 돈 많이 쓴다 나? 자, 일단은 나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무가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그쵸? 겨울은 길잖아요. 이제 상자 하나 만듭시다, 상자. 가와이하게. 아, 빙어 낚시는, 빙어 낚시 못한다니까, 이 사람아. 자, 아직 밤이 깊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약간의, 대기를 타겠습니다, 대기를. 윌리? 윌리가 누구죠? 아, 늑대 소리 난다고? 안 나는데? 구라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늑대 소리 어디 나? 나 무섭게 하지 마! 왜 그래? 아, 잘못 들었다고? 뭐, 잘못 들었을 수도 있죠. 자, 일단은 이거 먹고. 자, 멀티를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얼어 죽을 일은 없겠죠. 그리고 우리 탐험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탐험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불을 다 쬐으면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치느님, 시인님, 안녕하세요. 아, 치느님, 시인님 아니고 이상하다, 그치? 치시님, 안녕하세요, 치시님. 자, 일단은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근데 여긴 다 해안선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자, 우리는 자,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되지? 자, 아무튼 올라가 봅시다. 난 지금 탐험하러 왔으니까요. 탐험을 하려고 왔는데 돼지가 있는 곳을 꼭 알아둬야 돼. 왜냐면은 돼지한테 습격당하면, 아, 돼지한테 습격당하는 게 아니라 늑대한테 습격당하면 돼지한테 가가지고 돼지가 다 잡아줄 거예요. 아닌가? 아니 말고. 아, 여기 또 왔어. 이거 다 캐가야 되는데. 내가 내 녀석들을 다 혼내줄 것이야. 자, 일단은 좀 오래가네. 오, 이번에는 좀 오래가요. 야, 황금이 왜 있지? 뭐 있는 거 가져가야지, 그쵸? 돌덩이도 있네. 야, 황금 누가 떨궈놨어. 이야, 이야, 황금 보소. 자, 여긴 데빌 플라워 되게 많네. 어? 이거 뭐지? 오오오. 얘네 뭐야? 뭐야 얘네? 이상한 꿀이 있는데? 오오. 오호! 아! 안돼! 안돼! 아! 얘네끼리 싸우게 하면 되나? 기분 나쁘네. 쟤네 뭐야? 걔 뭐하는 애죠? 뭐하는 찌끄러기야? 이 더러운 찌끄러기들. 자, 아무튼 자, 저 벌나무 말고 저 뭐죠? 로얄 젤리인가? 어머머머머머머. 왜 그래? 얘들아, 왜 그래? 왜 그래? 양보? 아, 양봉해도 되잖아. 아닌가? 나무 캐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요. 어떡하지? 여기 나무 없는 지역이야. 오, 쉣. 얼어가고 있어. 잠깐만. 잠깐만요. 안 돼! 빨리!
야, 이건 왜 이렇게 얼어 죽게 생겼네. 자, 아무튼 얼어 죽기 전에 방금 죽을 뻔했어 진짜로. 아, 벌들이 자꾸만 따라오니까 어쩔 수 없잖아 여러분. 어, 야, 근데 나 또 돌문 얹었어. 아, 바보. 아, 야, 여기다 멀티 지면 어떡해. 아, 미치겠네. 아, 아이고. 아, 캐릭터 눈동자가 흰자밖에 없다고? 어, 그런 캐릭터니까 미치네요, 미치네. 뭐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큰 거를 잡읍시다, 큰 거를. 야, 또 추워졌어. 야, 여기는 그게 안 나오네요, 소나무. 어, 오지마 임마. 자, 불을 지핀 다음에. 아니, 자꾸만 저게 없으니까. 블루베리도 먹고. 허니잼 졸잼님 안녕하세요. 근데 왜 일로 오지마 임마. 아, 쟤네도 추운가봐. 미안해, 너네 추운거 몰랐어. 미안해. 말하지 임마. 아유, 그럼 내가 아주 착하게 쓰다듬어 줄텐데. 에, 몬스터예요. 잡으면 됩니다. 잡아 족치면 돼요. 자, 일단 우리는 여기 살아야 되니까요. 저 재수 없는 거미가 여기 오지 않도록 해봅시다. 저 왜 자꾸 여기서 알짱거리지? 재수 없게? 밤이 깊었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 뭐한 짓이야? 자, 나무를 하나씩 캡시다. 여기 나무 박살내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아, 쟤 뭐야! 꺼져! 딜라고. 어디서 거미가, 거미가 지금, 어? 죽으려고 하냐 그랬나? 꺼져! 자, 일단 이상한 녀석들이 자꾸만 알짱알짱거리는데 저 녀석들을 다 죽일 수도 없고. 돼지려고. 아, 모닥불에 자꾸만 모닥모닥하게 오잖아. 그쵸? 그러니까 전 열받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어디서 모닥불이에요? 죽으려고. 이 성스러운 모닥불에 말이죠. 오. 어? 이게 뭐지? 와, 야, 야, 얘, 잘생겼다. 어? 야, 새로운 친구예요. 여러분, 새로운 친구. 와, 새로운 트리가드. 얘들아. 덤벼. 아우. 싸워라, 싸워라. 너희들이 싸우면 돼. 싸우라고. 야, 싸우기. 트리가드를 때리란 말이야. 스파이더맨들아. 오케이. 오, 됐다. 어, 안 되나? 트리가드를 때리라고, 이것들아. 오, 오, 안 돼. 오, 맞았어, 씨. 안 돼, 안 돼. 거미한테 죽을 순 없다. 자, 우리 지금 둥글게 둥글게 하는 거 맞아요.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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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죽음 줍시다. 이게 죽을 것 같나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게 얘가 거미를 한 방만 때리면 될 것 같은데, 그치? 얘들이 싸우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서 좀 버텨봅시다. KAI님, 님 안녕하세요. 에, 얘는 불로 지져도 좀 힘들잖아, 그쵸? 아, 이제 아침 다 됐어요. 괜찮습니다. 따뜻하니까요. 근데 얘들 안 때린다? 잘 좀 때려줘봐, 얘들아.
아, 됐습니다. 나무 귀신을 한번 여기다가. 나무 귀신을 여기 스파이더 있는 데다가 데리다 놓는 거야. 그럼 얘들끼리 싸우다가 땡큐 하지 않겠어요? 트리가드를 여기다가 넣어봅시다, 한번. 그럼 다 죽일 것 같아. 저기다 놓고 올게요. 그러면은 아마 다시 돌아가면 트리가드가 다 죽여놓고 있을 겁니다. 아, 좀 이따 갑시다. 5분 후에. 5분 후에. 5분 후에 뵙겠습니다. 자, 아무튼. 아, 매우 좋은 발상이에요. 자, 일단 우리 먹을 것 좀 얻고. 자, 멀티 많으니까. 그쵸? 여기도 있는데, 양모? 저 뭐야? 저주받은 머리야? 야, 여기 왜 이렇게 많아? 뭔가요, 쟤네? 야, 이거 야, 벌통 맛이야! 야, 이거 벌통 맛이야! 이야! 야, 여기 나무 귀신으로 다 쓸어버려야겠어! 나무 귀신을 다 쓸어버려야지! 자, 아무튼, 우산이 있는데? 아, 여기 체스밭이구나. 터렛 디펜스 하는 데잖아. 쟤들 죽이면 나온다 그랬잖아요. 냉장고 재료. 자, 아무튼, 아, 나도 화염방사기로 다 죽이고 싶은데, 얘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놈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당근은 없고, 자,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아, 우리 정의에. 정의의 파이어를 해보죠. 자, 아까 거미한테 유인을 갖고 왔잖아. 아마 지금쯤 다 죽어 있을 겁니다. 아님 말고. 어? 나무 귀신. 나한테 오는 거 아니지? 나한테 오는 거 맞네? 아, 얘 안 죽였어! 아, 얘 말 안 들어! 아, 너무하잖아. 아, 나무 귀신, 씨. 여름도 아니라서, 뭐. 나무 귀신을 사용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네. 애들은 미친 게 틀림 없습니다. 자, 아무튼, 뭐, 여기는 밭인데, 나중에 돼지 데리고 오는 게 낫겠네요. 안 그래요? 돼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돼지를 데리고 온 다음에, 애들 다 죽이고 싶은데. 아니, 늑대는 공격 범위가 좀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얘들은 공격 범위가 되게 적은 것 같다, 해? 이렇게 와서, 컴온. 왜. 때려. 얘네 왜 안 때리냐? 아, 나 진짜 얘네 정말 싫어. 아, 너네 안 놀아, 너네랑. 젠장. 너네랑 안 놀아! 자, 우리 2차 멀티 갑시다, 2차 멀티. 돼지랑 나무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요? 나무가 더 세요. 나무는 미친 공격력이에요. 자, 일단은 여기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쵸? 나무를 좀 많이 떨궈 놔야겠어요. 아니, 여기는 나무 귀신도 이상하게 생겼네? 되게 정강하게 생겼네요. 나무가 센다니까, 여러분? 나무가 진짜 레알 미친 거예요. 레알 사이코 나무입니다, 레알 사이코 나무. 아, 나무 어떻게 하냐고? 멀리 가면 돼요. 멀리 가면은 안 옵니다. 변태라서. 자, 일단은, 그건 상관없죠. 오갓. 자, 여기 나무 불태울까? 자, 우리 여기다가 왠지 파이어를 하고 싶지만 그냥 놔둡시다. 걔도 냥이님 안녕하세요. 테레사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여기엔 됐고,
여기서 약간 불 쬐은 다음에 아래 마을로, 냉장고 있는 아래 마을 있잖아. 냉장고 있는 아래 마을로 가봅시다. 돼지 마을. 방어가 아니고 여기다가 나무 하나 더 넣으면 방어돼요. 한번 해볼까? 여기 다 태워버려? 다 태워버릴까? 자, 일단은 밑으로 쭉 가가지고. 아, 싫어요. 아, 왜 불 질르라 그래. 여기도 다 탔잖아, 여러분. 내가 저번에 불 지른 게 여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다 불 질렀습니다. 펭귄 잡으려고. 제가 여기다 불 지른 거예요. 나무 귀신은 벌써 왔죠. 자, 일단 우리 멀티로 갑시다, 멀티로. 2차 멀티죠. 냉장고가 있던 집이었어요, 냉장고가 있던. 오. 거미집이 올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요. 아, 2차 멀티 왔습니다. 오, 예. 오, 예. 펭귄 잡으면 먹는 게 아니고 고기가 나올걸? 펭귄을 잡으면 먹을 순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도끼로 나무 좀 패자. 여기도 그 나무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나무 귀신 둘이서 싸움 붙이고 싶다. 여기 있는 나무 귀신이랑 저기 있는 그 이상한 나무 귀신이랑 둘이서 듀얼 붙이는 거야. 듀얼 붙이면 꽤 재밌지 않을까요? 듀얼이다, 이 그지 깽깽이들! 듀얼 붙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딴딴딴딴따라라란따라라다다다란. 빰빰빰빰빠라빠라밤. 자, 일단 저녁이 다 됐으니까. 아, 그러다가 눈을 왔는다고? 설마 내가 막고 맞았겠어요? 자, 일단은 둘이서 나를 팬다고? 노노노. 안 그래요. 전 착한 올리니까요. 자, 아무튼 여기 상자에 이것도 있고. 야, 요리 그 야채가 아직도 있네요. 자, 여기서 요리를 할 수 있으므로 버섯하고 몬스터 고기랑 넣어갖고 버섯 두 개랑 여기 꽃잎도 있네요. 냉장고가 있으니까 좀 오래 있을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거 넣고 버섯 두 개 넣고요. 꽃잎을 하나 향신료로 넣을 수는 없네요. 뭐야, 왜 이래? 야, 꽃을 못 넣네. 고기가 하나 필요한데? 냉장고가 있는데요. 고기가 하나 필요해요. 이거 운동에는 뭐하러 도대체 뭐하러 이런 거야? 이해가 안 가네. 도대체 왜 온도계를 졌다가 놨을까요? 에, 거미는 봤는데. 아, 저 거미 독거미라서 그럴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독거미 일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 반딧불이 만들기로 했잖아. 그러려면 거미를 좀 죽여가지고, 거미를 좀 때려가지고 죽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아, 야, 꺼져. 자, 일단은 여기다 놓고. 여기 저는 착한 사람이니까요. 나무를 많이 심겠습니다. 뒤에다. 이렇게. 오케이. 나 진짜 착하지, 여러분? 완전 착하지 않아?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딨냐? 자, 일단 음식이 하나 필요한데. 아, 어떡하지? 블루베리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블루베리. 베리. 베리 아니더라도 있잖아. 그 버섯 같은 거. 아무튼 뭐. 자, 어, 버섯 있네. 버섯 있어. 오케이. 그린 머시룸 하나 있어요. 버섯 전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잠깐만, 잠깐만. 네, 버섯 하나 더 있어요. 어, 레드 머시룸. 레드 머시룸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버섯 전골을 먹어봅시다. 걔는 왜 저기 삽질하다가 괜히 거미랑 싸워? 자, 일단은 이쪽으로 가서. 아, 나무 키우고 뭘 심으라고? 여러분, 뭘 심으라고요? 나무를 키우고 도배를 심으라고? 도배를 왜 심어?
자, 일단 요리 한번 해보고요. 홀리짱잼님 초콜릿 7개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은 냉장고에다가 돼지 펀치가 아니고 유고 스매시, 유고 스매시.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유고 스매시래. 뭔 뜻이야? 나무 키워서 그 나무가 커지면 나무 패에서 장대하게 쓰고 돈 신고. 아니! 그니까 더 심고 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패면은 파인콘이라는 게 파인콘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게임 잼님 안녕하세요. 그게 있으면은 그걸로 나무를 심을 수 있어요. 파인콘이가 이거 뭐야? 야, 이 악마나무 태워버릴 수 있을까? 자, 저거 태워버리고 싶은데. 자, 우리 본진으로 갑시다, 본진으로. 아, 나무 언제 자라냐고? 나무는 빨리 자라요. 그리고 빨리 썩습니다. 수명이 다 해갖고. 저는 본진을 좀 이상한 데다 지은 것 같아. 그죠? 근데 겨울이 되면은 내가 그게 궁금한데, 겨울 되면은 그 늪에 있는 덴타크리가 나오나? 겨울엔 안 나오겠지? 아니, 저기 늪지대 지나가고 싶은데 그 덴타클 나오면은 귀찮잖아, 그쵸? 어, 잠만 안 좋은 상황이군요. 지푸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덴타클. 이 악마나무는 뭘까? 저번부터 궁금했는데. 안 나오겠지? 자, 아무튼 집으로 돌아갑시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 네, 촉수랑 나무 귀신이랑은 나중에 또 싸우러 가겠습니다. 눈이 오면은 덴타클은 자나봐요. 아닌가? 덴타클한테 한 대만 좀 뒤질 것 같은데? 자, 저는 파워풀하기 때문에. 파워풀 홀립니다. 자, 아무튼 캠핑장 하나 있고. 수리부엉이님 안녕하세요. 자, 저는 본진으로 갑시다, 본진으로. 본진이 아니 우리 집으로. 야, 우리 집에 상자가 벌벌벌 떨기 때문에 상자와 같이. 그리고 그 말린 토끼고기 있잖아. 말린 토끼고기하고 토끼 다 왔어, 임마. 좋아요, 다 왔습니다. 말린 토끼 고기도 먹고요.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리얼. 자, 그리고 안에다가 좀 집어 넣읍시다. 아, 재료가. 야,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내가 왜 여기다 안 집어 넣었을까? 미친 게 틀림 없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다가 황금도 집어 넣고. 나무 도끼는, 저 쓰레기 나무 도끼는 왜 가지고 있는 거지? 알 수 없지만. 자, 우리 벌레망 만들어가지고 벌레 잡기로 했잖아, 그죠? 벌레망 만들어가지고 벌레 잡기로 했잖아요. 벌레 빨리 잡아야 되는데. 자, 일단 두 개는 있는데. 자, 이거 레빗 도망가기 전에 넣어가지고 드랍을 하나 하고. 자, 안에다가 일단은 토끼고기 놓고요. 네 마리 정도 머더러 시켜가지고 목을 쳐가지고 죽입시다, 일단. 에, 낚시는 여름 되면 하겠습니다. 지금 안 되고 다 얼어붙었어, 연못이. 자, 일단은 여기 가가지고 후, 비둘기 먹자. 자, 우리는 비둘기가 먹는, 비둘기도 먹나? 자, 아무튼. 자, 이게 육포가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좀 많이 찬단 말이야. 그리고 기간도 길고요.
헤이, 좋아. 자, 머더를 해가지고 토끼 죽이십니다, 네 마리. 좋아요. 혼백 이탈님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말립시다. 말린 고기가 좋아요. 육포가. 아, 맞다. 아까 벌레망. 벌레망 만든다고 했지? 아, 근데 벌레망 이거, 그지? 피싱로드도 거미줄이 두 개 필요하네요. 벌레망을 만드는데 야, 벌레가 아, 차고 있어야 되지? 미안해요. 야, 벌레를 왜 집어넣었어? 벌레망을 찬 다음에 자, 장치한 다음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벌레가 자꾸만 사라져. 아, 토끼가 도망가는 소리가 무섭다고? 아바 옙세비님 안녕하세요. 야, 벌레가 안 잡혀. 로아님 안녕하세요. 이거 벌레 어떻게 잡아? 때려? 때려야 돼요? 어때? 벌레가 안 잡히는데? 야, 뭐야, 안 되잖아. 저 어떻게 잡는 거야? 살금살금 가야 돼? 야, 이거 어떻게 잡아? 자기가 벌레 잡는 법을 안다. 여러분, 자기가 벌레 잡는 법을 안다. 저 못 잡잖아. 야, 이거 어떻게 잡아? 아시는 분? 내가 벌레를 너무 잘 잡아가지고 미칠 것 같다. 야, 이거 벌레 잡을 줄 아는 사람. 아니, 뭐 말이 없어, 여러분. 아, 너무하다, 진짜. 아니, 벌레 잡을 줄 아는 사람. 이 뭐야? 벌레를 못 잡겠어. 벌레 같은. 아, 그물 구멍이 크다고? 이거 어떻게 잡는 거야? 씨, 반대풀이 어떻게 잡는 거야? 놀겠네. 참나. 아, 이거 어떻게 잡지? 아.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아주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패닉. 집에 오는 길은 아, 벌 잡는 망 같다고? 진짜 벌 잡는 거 아니야? 잘못 만들었네요. 에이전트님 안녕하세요. 이모씨님 안녕하세요. 아, 이걸로 벌을 잡아오자고? 근데 벌이 안 나오잖아. 아, 이거 벌레망이 아닌가 봐. 벌레망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망했어요. 이게 뭐야. 개망이야. 잘못, 내가 지금 잘못 만들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망한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똥망이라고 하죠, 여러분. 속된 말로. 똥크망. 자, 일단은 여기다가 자, 이거 씁시다, 이거 쓸데없는 나무 도끼 써버리도록 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혹시나 내가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 음악 바뀌어가지고 그 뭐야 그 늑대 음악 있잖아, 그 음악 좀 나오면 알려주세요. 잘 안 들린다, 난? 여러분들은 되게 잘 들리나봐. 난 그 소리 안 들리거든. 늑대 소리. 근데 분명히 겨울에 그 등치 오지 않았어요? 눈깔? 분명히 눈깔 괴물이 겨울에 온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자, 일단 이쪽으로. 후! 비둘기야 먹자! 자, 일단 걔가 사일로, 걔가 키클롭스야? 뭐 키클롭스가 그렇게 생겼어? 몰라, 이상하게 생겼는데? 아니, 키클롭스면은 옵티클락 써야지. 옵티클락!
옵티클라 왜 안 써? 이씨. 옵티클라 써야죠. 자, 아무튼 뭐 상관없죠. 정제되는 아이템은 어디다 넣을까? 아, 여기가 좋겠어요. 자, 일단은 아니, 나는 냉장고 만들고 싶거든. 아! 그러면은 그 체스판 위에다가 나무 귀신 데리고 가면 되잖아. 오오오님 안녕하세요. 나무 귀신 데리고 와가지고 체스판에 있는 데다 전부 다 박살내면 되잖아요. 간단하네. 리얼 리얼 간단하네. 나무 귀신을 체스판에 있는 데로 데리고 가면 되잖아. 그럼 다 잡아잡을 거 아니야, 그쵸? 리얼이네. 아, 리얼이네, 진짜로. 아, 외눈거인이요? 아, 사이클롭스? 그니까, 키클롭스. 걔 말하는 거예요. 사이클롭스랑 키클롭스랑 똑같은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혼동하지 마세요. 그냥 부르는 명칭만 다른 거야. 캔디맨 79님, 안녕하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사이클롭스랑 키클롭스랑 부르는 것만 다른 거고 똑같은 거예요. 눈알 그 신화에서 나온 거잖아. 어디서 나왔더라? 아무튼 몰라요. 대충 찾아보세요. 내 인연으로. 자, 내 인연 검색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사이클롭스 키클롭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부르는 것만 틀린 거고. 자, 일단은 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저녁을. 아니, 나 왜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나 여기서 삽질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지금 뭐 하는 짓일까요? 아니, 아직 저녁도 안 됐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임마. 자, 일단은 아, 저녁도 안 됐는데 지금 뭐 하는 거지? 아, 찜질하고 있었던 거죠? 아, 여기 내가 다 불태운 데구나. 여기 원래 여기 나무 되게 많았거든. 근데 제가 전부 다 싸그리 태워버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자, 일단은 이쪽으로. 오, 여기도 하네? 얘들 죽여볼까? 재수없지 않아요? 아, 나 저기 펭귄인데 왜 이렇게 얄밉냐? 아, 때려주고 싶다. 얄미워가지고 때려주고 싶어. 자, 일단은 우리는 하나 만들어보도록 합시다. 고기 한 명 죽어가지고. 왜 이렇게 얄미워 보이지? 실제로 얄미운 건가? 자, 아무튼 야, 어디와? 야, 우리 집 위에 지금 놀라고? 돼질래? 뭐야? 야, 우리 집 위로 오고 있어요, 쟤네. 야, 우리 집 비싸. 여기 전세 내야 돼, 너. 어디서, 이씨. 이놈 새끼들이, 어? 자, 일단 뭐. 나무도 있고. 자, 밤도 깊었고. 저 벌레 어떻게 잡는지 아는 사람? 아, 모르죠? 제가 괜한 걸 물어봤네요, 여러분. 아니, 왜 이렇게 몰라요? 아니, 저거 어떻게 잡는 거야, 진짜. 벌레만 왔잖아.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거 없는데. 우산이랑 텐트랑 그런 거밖에 없잖아. 오, 따뜻한 뭔가를 또 이거 뭐지? 만들 수 있답니다.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 들겠네. 자, 일단은 잘 타요. 어, 야, 육포가 완성되었습니다. 육포 빨리 마르네? 웬일이지?
벌레 어떻게 잡는지 아시는 분. 내가 여기서 벌레를 잡을 줄 안다. 저 형광벌레 있잖아. 아니 저 파이어플라이를 자기가 잡을 줄 안다. 손 풍염님 안녕하세요. 자기가 파이어플라이를 잡을 줄 안다. 너스타브에서 야 파이어플라이를 잡을 줄 안다. 손 아씨 아무도 말 안 해. 아이 너무한다 진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아 물어보라고? 알겠습니다. 저 파이어플라이 어떻게 잡는 거야? 아 이거 너무 패스는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파이어플라이를 어떻게 잡는 거지? 자 어디로 탐험을 해볼까 이번에는? 오른쪽 위로 한번 가봅시다. 오른쪽 위는 안 간 곳이니까요. 망삘님 안녕하세요. 자 곡괭이 하나만 가지고 그냥 돌진하죠. 자 곡괭이 하나만 가지고 돌진하겠습니다. 저기 저거 많으니까 암석 많으니까 저 위에다가 그 베이스 캠프 하나 더 짓죠. 우리 그 베이스 캠프. 자 위로 올라가가지고 오른쪽 위로 갑시다. 왼쪽 위에는 가봤잖아 그쵸? 체스판이 있었어요 아마도. 오른쪽 위로 쭉 가보도록 하죠. 일단 맵을 까는게 중요하니까 맵을 까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홀리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가죠. 몽쉘 떵떵님 안녕하세요. 자 돌멩이도 있고. 아니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그쵸? 돌멩이 맞네. 누가 여기다 돌멩이 이렇게 버렸어? 죽을라고 아깝게. 돌멩이가 좀 있고. 아니 이거는 어떻게 된 땅이야. 어 아 여기로 이어지는구나. 오. 오. 아, 뭐야. 야, 에이, 여기랑 이어지는 거였어? 여기 별로 안 큰데? 야, 일단 웜홀이 하나 있네요. 웜홀 들어가면 멘탈이 싸그러드니까. 들어가면은 막,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막. 온몸을 누가 더듬는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야,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딴 데 가야 되나? 웜홀을 타면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멘탈이 바락나잖아. 멘탈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쪽으로 가서 자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재미도 없고 시청자도 없고 욕도 없는 산물을 실천하고 있는 홀리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 방송에는 채팅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한 아,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제 방송에는 왜 채팅이 없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별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다가 아, 게임을 잘 몰라가지고 방송을 보시면서 열공한다고? 아니, 공부를 왜 해요? 게임을 모르는데? 아, 로그인하기 귀찮았는데 지금 오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착하시다. 로그인 하셨어. 파링님 안녕하세요. 아니 채팅이 없어도 상관없는데 원래 채팅 없어도 저 혼자 잘 떠들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대화하면서 하는 게 더 재밌지.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재밌지 않나요? 대화하면서 하는 게. 근데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마시고 자 아무튼 아 데드네이션 해성 왜 봤어요? 끝났는데? 왜 봤음? 자 일단은 아 우리 여기를 다 돈 것 같아요. 야 그럼 여기 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 그쵸?
개구력 깨끼님 안녕하세요. 잉스님 안녕하세요. 자기를 무는 게 아니라 캡슐을 갖고 왔다니까? 캡슐을 숨겨 갖고 왔다니깐요? 자기를 무는 게 아니라. 캡슐을 갖고 왔어, 캡슐. 그게 죽는 건가 봐. 캡슐을 숨겨가지고 시험관 안에서 먹은 겁니다. 티티몽님 안녕하세요. 여기 아무것도 없네? 자, 일단은 뭐 아니 근데 그거 어디서 보셨어요? 아니 그것만 봐도 나오잖아. 그냥 그림만 봐도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캡슐 같은 거 있었잖아. 캡슐 같은 거. 아, 워킹 케인이랑 버팔로 모자를 만들라고? 근데 그거 좋아요? 그거 좋음? 자, 일단은 버팔로 모자가 좋아요? 뭐 버팔로 모자는 저거 드는 거 아니야? 그 비팔로? 아, 더 오래 따뜻하게 다닐 수가 있다? 아니 근데 별로 불편하진 않아요. 이렇게 불 갖고 다니는 게. 얘네들 죽여버릴까? 어떡하죠? 아, 쟤네 진짜 막 때려주고 싶다니까? 그 펭귄들 잡아 족치고 싶어 진짜로. 저의 인내심이 시원하는 것 같습니다. 옆에 와가지고 아, 워킹 케인은 이속이 증가한다. 근데 어디다 차는 거예요? 워킹 케인인가 그거 뭔가? 알 되게 맛없던데? 알 맛없어서 뱉어버렸어요. 자, 그런 거 먹으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우리 레빗을 전부 다 얻어라 해가지고. 자, 여기다가 드라이핀쉬 하죠. 드라이핀쉬. 어우, 드라이핀쉬 하니까 맥주 먹고 싶네. 자, 일단은 저녁이 다 됐네요. 아니, 그걸 먼저 알려주지 마시고 벌레는 어떻게 잡는 거예요? 파이어플라이? 아까는 안 들어오셨으니까 제 말을 못 들으셨겠는데, 아까 물어보려는 게 있었어요. 파이어플라이는 어떻게 잡느냐? 파이어플라이? 그거 하나 좀 알려주실래요? 파이어플라이가 필요합니다. 파이어플라이. 아니 그런 힌트를 내지 말고 곤충체 만들었잖아. 내가 그러니까 그거 못 잡으니까 얘기하는 거냐. 버그네 만들었잖아. 내가 근데 그거 안 잡아지니까 그런 거냐. 저거 어떻게 잡아요?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 사람아. 자, 일단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장착하고 뭐 마우스를 못 누르라 그러지 마요. 이거 풀스포니까. 가까이 가면 없어져 버리니까. 아, 무빙샷? 무비! 일락 뒤돌아 쏴! 아니, 이건 아니고. 장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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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줘요. 주변에서 버튼 누르면 잡아지지 않냐고? 어, 된다! 오, 된다! 진짜다! 아, 레알. 아, 이게 아까 왜안 됐는지 알았습니다. 아까 여기 알케미 엔진, 여기 있잖아. 알케미 엔진하고 사이언스 머신 때문에 못 잡은 거였네요. 내가 아까 오른쪽에서 계속 뭐 잡으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락이 되잖아, 지금. 콘솔판이라. 빵돌빵순 회장님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혹시나 해서 이쪽으로 갔는데, 락이 그쪽으로 되면서 잡혔습니다. 자, 아무튼 상관없네요. 자, 일단 우리는 광부 모자를 얻을 수 있겠어요. 마이너헤드 어딨냐, 마이너헤드. 뭐 어디 있었지?
화이트에 있었나? 아니 이거 한 마리 더 잡아야 되나? 마이너에 너 있어! 마이너에 너 있어 임마! 마이너에 빵돌 빵순 해정님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오셨네요. 해정님. 아니 근데 어디 갔어 그거? 모자 모자. 아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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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오케이. 황금이랑 너넨 죽었어. 나 광부 모자를. 자 광부 모자를. 나 이제 밤에도 돌아다닐 거야. 광부 모자 잡시다. 광부 모자. 씨 내가 이걸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느뇨. 자 마이너 헬멧 어딨냐? 어디 갔지? 잠깐만 어디 있었지? 나 바본가 봐. 야! 어디 갔어? 마이너 헤드 어딨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저 멍청이가 틀림없어요. 야 마이너 헤드 어딨냐? 아 이거 아닌데? 내가 어디 있는 거야? 잠깐만. 아 캐릭터가 꽤 쬐끔하다고. 쬐끔하죠. 아 여기 가야 생기나? 아 여기 있네. 좋아. 오예. 이제 비친다. 근데 이거 얼마나 있어야 돼? 이거 뭐 오래 쓸 수 있나? 이 모자? 저녁에 다니려면 이거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 일단은 내가 저걸 만들려고 얼마나 개삽질을 했던가. 벌 잡으러 가자고? 벌 잡을 수 있을까? 나 욜라 맞고 삐똥 싸는 거 아니에요? 나 방금 잡으러 간 사람 압니다. 사랑합니다 님이 잡으러 가라고 했죠? 근데 저 벌 잡으러 갔다가 피똥 싸면 알아서 하세요. 자 일단은 오 야 오이 야 오늘 토끼가 풍년이구만. 자 토끼를 집어넣도록 하죠. 이렇게 자 오늘 토끼가 좀 풍년인데 자 일단 위에는 다 깠어요. 그쵸? 동그랗게 다 깼습니다. 여기 이제 갈 데가 하나도 없고요. 오른쪽 위태도 다 까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위태는 다 안 깠고요. 여기 늪지대가 있어갖고. 아 근데 이거 한번 물어보자. 늪지대 있잖아요. 늪지대는 겨울에 가면은 덴타크리가 안 나오나요? 늪지대 겨울에 가면은 덴타크리 안 나와? 덴타클? 나 그거 알고 싶은데. 야 일단 가봅시다. 덴타클 무섭잖아. 자 일단은 여기로 한번 질러 가보죠. 자 여기 길이 있으니까 한번 질러 보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걸. 자 일단은 아니 뭐가 무기 중에 제일 센게 문제가 아니라 이 늪지대를 겨울에 가면 덴타클이 안 나오냐 이거지 내 말은. 어 아니 나오네. 저기 있구나. 아무튼 늪지대니까 좀 조심하도록 하죠. 늪지대가 너무 크다 여기. 아 여기는 여기는 늪이 아니네. 이야 늪지대가 아닌 곳이 있었군요. 야, 여기 돼지집이 망가졌는데? 돼지집이 뽀개졌어요. 그리고 이게 에블플라가 되게 많네? 야 나무도 있는데? 어떡하지? 여기서 나 여기서 삽질하다 죽는 거 아니야? 자 아무튼 여기 늪 되게 넓어. 그리고 여기는 귀신
귀신 들린 데 같아요. 아, 이건 살아남는 게임이에요. 살아남는 게임. 모험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임이요. 그냥 뭐 아니면 누구 살아남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살아만 남으면 돼요. 아니, 뭐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 게임의 모토가 아닌 것 같고, 뭘 하면은 여기서 또 그게 있는데 몰라, 그거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며칠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다 이거를 며칠 살았다 이렇게 자랑하더라고. 난 자랑 따위는 안 하고요. 그 언제까지 살면 되는 거지, 뭘 자랑합니까 그걸. 초등학생도 아니고. 자, 아무튼 자, 여기 근처에다가 근처에다가 좀 전진기지를 하나 지어놉시다. 야야, 너무 많이 왔는데? 야, 전진기지 여기다가. 예, 이쁘죠? 이 여자 캐릭 되게 예쁘죠? 웬디에요, 웬디. 웬디. 자, 아무튼 웬디. 아, 광부모자가 아니라 지금 나 졸도하게 생겼잖아. 아사하게 생겼어. 아사하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편 웃는 거는, 아, 아사가 아니라 그 얼어 죽게 생겼으니까. 잠깐만. 아, 이쪽으로 가면 되지? 자, 일단은 여기다가 파이어핏 하나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여기로 올 때는 아주 편안하게 올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자, 이쪽으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 여기 또 늪지대네. 여기 늪밖에 없냐? 어, 레알 늪밖에 없네 진짜. 오, 안 돼 안 돼. 오, 오, 아, 맞다. 아이나잇. 내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한 거지. 아, 내가 이럴 때 대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아, 저기에서 그 형광벌레 하나 한 마리 잡읍시다. 파이어플라이. 자, 파이어플라이 하나 잡았어요. 우후! 김우빈 등장님 안녕하세요. 우동이 조왕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우리는 여기로 좀 멀리 왔는데 여긴 전부 다 늪지대밖에 없네. 늪지대 한번 돌아볼까? 근데 늪지대에는 오징어들이 있어가지고, 오징어가 너무 많아요. 오징어가, 더러운 오징어 같으니. 오징어 같이 생겨갖고 씨. 자, 아무튼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저 좀비 게임 안 하는데요? 저 공포 게임도, 저는 공포 게임이랑 좀비 게임 하는 BJ 아닙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항상 말하는 건데, 저는 공포게임만 전문으로 하는 BJ도 아니고 좀비게임만 전문으로 하는 BJ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배 꼬라 죽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우리 육포가 있으니까요. 버섯도 있고요. 어이 쉣, 육포 있잖아요. 육포, 리얼 육포 많이 참. 예, 그렇죠. 재방송은 재미없는 거예요. 재방송의 모토는 그겁니다. 재미없는 거. 그리고 메인은 콘솔 게임. 자, 똥개의 울음소리가 들린답니다. 빨리 도망가자. 아, 똥개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똥개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똥개가 올 것 같아요. 근데 똥개를 어디다가 데리고 가지?
여기는 돼지도 없단 말이지. 자, 무슨 똥기에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갑시다, 빨리. 아, 왜냐면 똥개가 오면은 골치 아파요. 오지 마, 임마. 똥개가 오면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오냐? 오냐? 오나요? 오나요? 오, 왔다. 야, 오징어 없냐, 오징어? 야, 오징어! 근데, 여기 있다,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아, 오징어! 야, 오징어, 야! 아, 오징어, 아까워. 자, 아무튼. 야, 괜찮아요. 우린 비팔로 있는 데다가. 됐다, 놓겠습니다, 바로. 비팔, 비팔. 덤벼, 임마! 비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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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팔. 하하하! 오케이! 이거지! 비팔로 짱짱맨. 자, 비팔로는 너무 좋아요. 자, 온 김에 똥도 먹고요. 똥 맛있죠. 후! 비둘기가 똥 먹자! 자, 일단은 똥도 맛있게 먹고요. 아, 근데 그 늑대를 다 잡은 건 아니었거든. 아마 맨 놈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 겨울 지나기 전에 사이클롭스 같은 거 오잖아. 사이클롭스라고 했나? 맞잖아요. 키클롭스 온다 그랬지? 이거 조심합시다. 언제나 조심해야 돼. 야, 우리가 여기 와서 얻은 거는 몬스터 거시기밖에 없어요. 에, 안 죽습니다. 집에 가면은 토끼고기 있어요. 집에 가면 토끼고기 있기 때문에 카와이하게. 그리고 나중에 키클로스 나오면은 걔랑 듀얼 뜨게 해야 되니까. 자, 아무튼 테이프 걸고 시작하겠습니다. 버퍼링이 좀 생길 겁니다. 자, 가도록 하죠. 우럭퐁듀님, 안녕하세요. 아, 원래 집 옆에 있는 돼지 재단 있잖아. 거기에다가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싸우게 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나갈 때, 늑대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늑대 나오는 타이밍도 잘 몰라요. 몰라면 어때? 그냥 나오면은 그때 하면 되지, 그쵸? 안 그렇습니까? 그때 하면 되지. 그때 달라요. 이게 언제 적게, 그지? 알 필요 없죠. 언제 적게 근지는 몰라도 돼요. 자, 아무튼 여기다 쳐봤고. 아, 알아요. 큰 고기로 6호 만들면은 훨씬 좋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냥 어떻게 잡아, 귀찮게. 귀찮아요. 안 잡을래요. 자, 아무튼. 겨울을 납시다, 겨울을. 겨울만 나면은 뭔가 되겠지. 자, 배가 고파 죽는데요. 자, 토끼 완전을 만들어 볼까? 자, 토끼 완자를 만들어 먹읍시다. 자, 일단 배고픔이 많으니까 토끼를 다 잡아버렸어요. 젠장. 요리를 합시다. 후! 맛있겠다. 야, 설마 몬스터 고기가 나오지 않겠지? 오케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맛있게 씹어 먹읍시다.
자, 일단 여기다가 똥은 못 구워 먹죠? 열혈이님 안녕하세요. 응가는 못 구워 먹죠? 아, 근데 응가를 구워 먹을 필요 없잖아, 그쵸? 자, 일단은 여기다가 나무 또 놓고, 눈부신 아이님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저녁 될 때까지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일단 삽자루를 써야겠어요. 에버그린, 통나무를. 삽자루 이거 필요도 없는데 계속 인벤토리만 차지하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파고, 이쪽도 파고, 저쪽도 파고. 아, 나 마이너 엣이 평생을 쓸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자, 아무튼 뭐, 고기 환자도 맞았겠다. 이번에도 탐험을 해봅시다. 제가 아까 저기 가다가 말했잖아, 그쵸? 약간 더 탐험을 해야겠어요. 그 다음에 똥도 안에도 놉시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자, 똥을 여기다 놓고요. 그 다음에 파인콘은 심어야죠. 근데 키클롭스 언제 와? 나 키클롭스를 원하고 있는데, 왜냐면 걔랑 저기 비팔로랑 싸우게 하잖아? 그러면 비팔로 한방에 죽더라고. 비팔로는 한방에 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더라고. 자, 일단 촉수무기도 있겠다. 토시오님 안녕하세요. 촉수도 있겠다. 애들이 오면 다 찔러 죽일겁니다. 근데 토끼 육포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근데 언제 죽죠 쟤네? 언제 죽어? 아니, 언제 죽어가지고 언제 그 겨울이 끝나죠? 언제 죽는데? 자, 아무튼 이것을 여기다 드라이 안 보이잖아 임마. 여기다 드라이. 자, 일단은 뭐 됐는데 다음엔 어디 갈까? 이거 언제 여름이 되죠? 이거는 봄하고 가을이 없나봐. 여름하고 겨울만 있습니다. 여름하고 겨울만.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아, 나는 좀 오랫동안 왔다갔다 거리기 쉽단 말이지. 근데 눈은 안 녹아 또. 리얼. 삽자루는 박살날 생각을 안 하는군요. 이거 뭐야. 아니, 여기 탐험하려고 갔는데 늑대 와가지고 도망갔잖아. 아, 나 미치겠네. 여기 또 가야 돼? 나무 귀신도 있었잖아요. 핑크 돌핀님 안녕하세요. 벌 양봉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아, 나는 깜짝 놀랐는 게, 여기 봐봐, 벌이 너무 많아. 나무 귀신이 아직 저기 있다고 생각하면은, 나무 귀신은 오른쪽 벌 양공통에 데리고 간 다음에 그 벌이 있는데 데리고 가가지고 싸우면 될 것 같아요. 왠지. 안 그래요? 양봉통에 데리고 간 다음에 싸움을 시키면은 거기는 벌꿀도 다 쓸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벌꿀 좀 먹고 싶어. 공유기님 안녕하세요. 벌꿀, 여러분 벌꿀 한번 먹어보자. 낚시는 지금 못하니까 여름에 해야 돼. 자, 일단은 우리 근처에 있는 양봉통으로 한번 가봅시다. 과연 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벌이 있다면 어떻게 잡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벌레망도 만들었는데 아깝잖아, 그치? 그 다음에 꼬당간도 쳐야 되고. 자, 여기 벌이 있는데. 오. 얘들아,
이래. 예비스님 안녕하세요. 나한테 왜 이래? 얘네 뭐하는 애야? 이거 어떻게 잡아? 어? 뭐지? 아, 여기 저번에 왔던 데군요? 자, 일단 우리는 육포를 준비했으니까 체력도 달았겠다. 육포를 맛있게 씹어 먹습니다. 육포 씹어 먹고. 아니, 근데 여기 홀로 들어가면 어디로 나오는 거야? 그게 참 궁금했어요. 웜홀로 들어가면 어디로 나오는 거야? 이게 월드가 되게 넓나? 어휴, 되게 넓어. 토 나올 것 같아요. 분명히 살아남아야 되는데. 근데 여긴 누가 이렇게 해놨을까? 이게 멀티 같은 게 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그쵸? 이거를 차고서 이게 뭐야? 아, 그냥 공격해봤는데 10% 까였어. 아, 이게 뭐야? 아, 내 벌레방 10%. 아씨, 규님 안녕하세요. 내 아까운 10%. 어어, 눈 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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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는다. 녹는다! 여름이 온 건가? 여름인가? 여름인가? 잠만, 야, 왠지 여름인 것 같은 즐거운 예감이 드는데? 여름인가요? 이제 마음껏 다닐 수 있나요? 내가 호전하니님 안녕하세요. 아, 이제 마음껏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풀스포 게임이고 인디게임이, 인디게임, 인디게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아기자기한 그래픽이죠. 인디게임의 그래픽을 바랄 순 없잖아, 그쵸? 뭐 그래픽을 안, 뭐 못 바랄 것도 없는데. 근데 인디게임이 그 대규모 개발사가 아니잖아요. 소규모니까 인디지. 아, 근데 여름이 된 건가 지금? 아니겠지? 자, 일단은 예, 벙어리. 아, 벙어리 받았다고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레알 변태입니다. 어, 아직 저녁이 안 됐구나. 아, 뭐 계속 있어보면 알겠지? 히트스톤을 달고선 계속 있어가지고 춥지 않으면은 여름이 온 거 아니에요? 그쵸? 리얼. 자, 일단 파이콘도 심어주고. 오늘은 채팅창이 좋은 게 아니라 제 방송은 채팅창이 항상 조용하죠. 이 레알 조용한. 아니, 제 방송에서 채팅 많은 거 보셨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아무튼 뭐 상관없죠. 월요일이라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채팅이 없어요. 여러분, 날 동정하지 마. 날 동정하지 말라고. 자, 아무튼 아, 동정하지 마라는 거 아니고 라이트닝 로드? 금세계랑 정제된 나무가 필요한데 한번 만들어볼까요? 빛이 나는 막대기란 소리 아니야, 그쵸? 라이트닝 로드면. 자, 정제된 돌과, 아, 돌이 아니라 나무였지? 잠깐만,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정제된 나무하고, 아, 돌 맞네? 아, 나 바본가 봐. 자, 돌이랑 우동이 쪼왕님 또 오셨네요. 정제된 돌이하고
이거 저거는 저구나. 피뢰침이 있구나. 바본가 봐. 어차피 피뢰침 하나 넣긴 해야겠다. 피뢰침 여기다 넣고요. 이따 번개 치면 안 되니까. 난 빛나는 지팡이인 줄 알았어. 건파우더, 레인미터 이딴 거 필요 없고요. 뭐 비 오는 게 뭐하러 필요해? 아예 적이 없는데 중간마다 늑대가 와요. 늑대가 와가지고 저를 막 때립니다. 엉덩이를 물거든. 변태라서. 저런 변태 삼룡이들 정말 기분 나빠요. 자, 일단은 벌드 케이지도 있네. 우덴 무식이도 있고. 이제는 저녁이 짧아진 거 보니까 아마도 이제는 이게 히트스톤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히트스톤을 넣고 이제는 마음껏 다닙시다. 이제 추위야 안 싸워도 돼요. 쿠키스 오천사님 안녕하세요. 자, 이제 추위와 싸울 필요 없습니다. 여름이 온 것 같아요. 여름이 아니라 봄이 왔겠죠? 봄이든 여름이든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 일단은 토끼고기도 먹고요. 귀엽지 않습니까? 먹는 거? 아니, 먹는 게 진짜로 귀여운 것 같아요. 얘가 광년이거든. 광년이기 때문에 먹는 거라도 귀여워야 돼. 안 귀여우면은 내가 때릴지도 모릅니다. 자, 일단 빨리 아침이 돼야 뭐라도 하지. 야, 어디 좀 가자 얘들아. 아이, 어두워. 이게 뭐야. 자, 출동합시다. 근데 진짜로 이거 여름이겠지? 자, 일단 우리 멀리 떠날 거예요. 아까 그 벌꿀이 있는 데 있잖아. 그쪽으로 가서 깽판을 치겠습니다. 어, 맞네. 개구리 나오네, 개구리. 이제 개구리는 아직 없지만 봄인 것 같습니다, 봄. 아마도 봄인 것 같아요. 일단 꽃 좀 꺾어가지고, 꽃안감 만들어가지고, 좀 쓰고 다닙시다. 멘탈이 만땅이긴 하지만, 새들이 씨앗도 물어오고요. 그 다음에 우린 뭐 왕관을 만들 수 있죠. 자, 예쁜이 왕관. 더욱더 미친여자 같이 보이는 그런 왕관이에요. 아임브로크님 안녕하세요. 위제이 민트님 안녕하세요. 아, 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자, 일단은 더욱더 미쳐보이는 포인트죠. 그 꽃잎은. 자, 우린 여기서 오징어만 안 만나면 돼. 오징어만. 야, 오징어한테 관광 가면 안 되니까, 그쵸? 늪지대에 오징어가 있기 때문에 오징어 조심해야 합니다. 야,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 뭐야? 해안선이 보여?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세이루나님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없잖아! 야, 나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늪지대 왔는데 이것들이. 치킨양님 안녕하세요. 이것들아, 나 지금 오징어. 오야, 잠깐만 잠깐만. 야야, 아직 여름이 아니구나. 일단 여기다가 캠프파이어로. 아직 여름이 아니었네. 아우, 나 죽을 뻔했어. 방종요정님 안녕하세요.
야,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우리 그 중간 웨이포인트가 하나 있네요. 웨이포인트가 밑에 있어요, 밑에. 자, 늪을 나갑시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 씨, 괜히 들어왔잖아. 오징어 괴물밖에 없었어요. 아, 오징어! 눈에 싫어. 자, 오징어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좀 제가 빨빨거리면서 다니는데.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점. 오, 여기 있다. 센타클. 자, 일단은, 아, 하운드한테 죽으셨다고? 하운드한테 죽으면은 아주 기분이 잡치죠. 자, 일단은 우리 2차, 우리 2차 멀티로 봅시다. 1차 멀티. 저 멀티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해보셨죠? 멀티입니다, 2차 멀티. 따단따다단딴딴딴. 따단따다단따다다다. 좋아요. 아, 근데 겨울이 아니었어. 나 히트스톤 안 놔두고 갔는데 집에. 어떡하지? 그럼 나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집에다가 놔두고 왔단 말이야. 레알 망했습니다, 레알. 집에다가 히트스톤 놔두고 왔는데 겨울이 아직 안 끝난 거였어요. 이런 멍청이가 다 있나. 아, 너무 기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홀리입니다. 배는 고파, 오지. 그쵸? 야, 이거 아까 제가 심은 나무예요. 자, 우리는 이쪽에 있는 나무들을 전부 다 패줄 겁니다. 설마 나무 귀신 나오겠어? 나무 귀신이 저쪽에 한명더 있거든. 이거 40일 되면 여름 되는 거 아니에요? 딱 20일씩 되는 거 아닌가? 아우, 야야야야. 또. 추워! 야, 어디서 뭐 싸우는 소리 하는데? 아, 뭐야, 얘네. 거미들 뭐야? 왜 왔어? 야, 니네들이랑 안 놀아, 임마. 어디서 죽을라고. 아우. 아니, 거미, 이 자식들이. 죽을라고. 아, 따뜻하게 합시다, 따뜻하게. 따뜻하게. 저 싸가지 없는 거미들을 다 죽여버릴까? 저는 칼이 있으니까요. 아니면 유령 소환해가지고, 쟤네들을 전부 다 조져 놓는 겁니다. 좋은 생각 아닙니까? 아니, 거미는 불에 무서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거미가 불처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더러운 거미 같으니. 일단 뭐, 배가 좀 고프기 시작했는데, 이제 여름, 아니, 이제 봄이 됐으니까, 과일이 나겠죠? 아, 근데 왠지 그, 꾸! 하는, 비둘기야 먹자! 하는 그 나쁜 녀석이 나와가지고 다 처먹을 것 같은데? 아, 뭐 상관없죠. 자, 여러분들 지금 재미도 없고 시청자도 없고 욕도 없는 산물을 실천하고 있는 홀리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꿀길님, 안녕하세요. 산무입니다, 산무, 여러분. 산물을 실천하고 있는 헐리방송이에요. 자, 일단은 이거 됐고. 아니, 또 얼어 죽겠다. 예, 건전하죠? 재방송의 컨셉입니다, 컨셉.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송이죠. 아닌가? 아님 말고요. 자, 근데 전 배고파지기 시작했어요. 배고파지기 시작했는데,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자, 아무튼 여기다 나무 심고요. 착하니까 나무로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야. 왠지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얼어 죽는 게 아니라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다음날 여름이 오지 않을까?
겨울이 끝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기 웨이포인트이기 때문에 뭐가 토끼 사냥꾼이야. 아니 내가 살아남으려면 먹어야지 토끼. 이 사람아. 자 아무튼 아니 먹어야 이 사람이지 그쵸? 이거 먹을 수 있나? 아 못 먹네요. 파이어플라이 먹고 싶었는데. 자 이제 벌레는 여러분들 모르시죠? 벌레는 단백질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자 일단 40일이 됐는데 이제 여름이 됐나? 자 배경이 바뀐 거 보니까 왠지 여름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돌아다녀보면 알겠죠? 오우 자 거미줄이 있고요. 아 거미랑 얘랑 듀얼 띄어가지고 여러분 거미랑 얘네들이랑 듀얼을 뜨게 해가지고 돼지고기를 먹읍시다. 돼지고기 몬스터고기 말고. 전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깐요. 버섯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버섯전골은 전 지금 맛있는게 먹고 싶었습니다. 자 삽이 있었는데 뭐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요? 누가 내 멘트 씁니까? 누구야? 자 일단은 과일을 먹읍시다. 아 좋은 단백질 그거는 그 거시기가 한 거예요. 거시기가 누구야? 아 누구지? 아무튼 거시기가. 자 일단 우린 2차 목표로 가야겠습니다. 이제 비가 오는데 번개가 쳐가지고 우리 이 베이스 캠프를 다 박살내진 않겠죠? 아 존슨이 아니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왜 그래? 자 일단은 블루머시룸. 버섯만 있어. 근데 우리 2차 멀티에는요 그 요리 대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요리 대결을 할 수 있는 그 그가 있어요. 뉴그랜 다이저님 안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갑시다. 빨리 가자. 다 왔습니다. 자 쿡쿡쿡. 자 버섯 종구로 만들어 먹죠. 저 지금 배 아사하기 직전이니까. 근데 버섯은 허기를 안 채워주지 않나? 자 뭐 밑자의 본전이니깐요. 번개가 우리를 불태우진 않겠죠. 제발 플리즈. 야 빨리 나 배 터져. 아 배 터지는 거 아니라. 자 야 먹읍시다. 오케이 버섯 전골 맛있다. 버섯 전골 맛있다. 좋아요. 야 버섯 더 키웁시다. 버섯. 와 여기 있네. 냉장고에 있었네요. 리얼 냉장고 있네요. 후 비둘기 먹자. 말짱 자 아무튼 버섯 종구는 야 번개 왜 쳤어. 아 저거 삽질하면 되겠네요. 삽질이 아니라 폭갱이지. 자 일단은 여기다가 그 요리를 해놓고 자 체력 아니 허기는 조금 차는데 아무래도 이거 갖고는 택도 없는 것 같고. 자 일단 머쉬룸 같은 거를 갖다가 좀 먹도록 하죠. 여기는 밭도 있어요. 여기다가 뭐 넣으면 되잖아 그치?
어차피 나는 거니까. 오야 뭐야? 오 얘네 뭐지? 왜 다 죽었지? 잠깐만. 얘네 왜 다 죽었어? 내가 여기다가 불 질렀거든요. 쟤네 죽이려고. 불 질렀는데 죽었네? 아니 그때는 안 죽었어요. 불 질른 당시에는 안 죽었는데 겨울 끝나니까 뒤졌네. 자, 아무튼 예 안녕히 가세요. 제 꿈 꾸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자 일단은 우리 고기를 얻었으니까 고기하고 섞어가지고 도깨비 완자를 만듭시다. 도깨비 완자. 도깨비 완자가 뭐야?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 왔는데 여기 무슨 데빌플라이 왜 이렇게 많지? 뭐지? 타이니 로켓쉽? 뭐야 이게? 이거 쓰면 어떻게 돼? 저 뭐야 저거 하면은 로켓으로 어딘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로켓 타고 우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일단은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2차 베이스 캠프예요. 온도가 아 여기 온도계가 있구나. 온도계가 있네요. 여기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여기 누가 살던데 냉장고하고 그 냉장고하고 저기 있었어요. 자 아무튼 이거 먹고 자 이것도 먹고요. 지금 제가 이것저것 가릴 상황은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올까? 근데 달걀은 깨진 달걀은 어디다 쓰는 거지? 예 안녕히 가세요. 뭐 어떤 거요? 학교를 다니시는 분이 많네요. 자 일단은 뭘 열어봐요? 화약을 만든 거나 비료를 쓰는 거라고? 로켓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아니 뭔지 말해주고 말해야지. 네, 헷갈리잖아 그죠? 아 썩은 달걀 화약을 만들 수 있다. 근데 화약은 어디다 써요? 아 여기 아 이거 건파우더 이거? 건파우더? 아 이거 근데 이거 어디다가 써? 아 폭탄은 어디다 쓰죠? 괴물 죽이는데? 아 근처에서 터지면 득사라고? 어 리얼? 몰랐네요. 자 일단 우리는 씨앗을 좀 구워 먹읍시다. 야 버섯이랑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거 먹으면 되게 맛없더라. 얘들이 얼굴이 썩더라고. 캐릭터인데 뭔데? 아 뭐야 우리 집 쳐들어와가지고 이 뒤질라고. 잠깐만 기다려 좀가 누나가 죽여줄게. 들어와 까불지 마 임마. 누나한테 까불면 죽는 거야 그냥. 내가 임마 덴타클 무기도 있어 임마. 덴타클 무기 예, 꽃에서는 유령 소환해 봤어요. 자, 일단은 야채가 하나 필요한데. 이거 로켓은 어디다 쓰는 거야? 타이니 로켓십? 어제 누가 유령 소환해도 아무런 저것도 없다며 해코지도 않은데며. 근데 가까이 가면 진짜 공격 하나 보네요. 와 어제 그거 많은 사람 누구야? 아무것도 어? 아무 일도 없다며? 아 돼지왕 그 놈하고 똑같은 거네. 그러면 놈하고 똑같은 거네. 놈 돼지왕은 어디 있는지 못 찾겠으니까.
일단 화약 한번 만들어보자. 일단 버섯조림 해먹고 화약 한번 만들어봅시다. 버섯조림 하나 해먹고, 자 일단은 요거 넣고 요거 넣고 버섯 두 개를 넣으면 미트볼이 나오지 않을까? 아 신기한 물건 같은 게 저런 거잖아, 그쵸? 놈도 줘야 되는데 황금 많이 줘요? PC파이야, PC파는 안 때린다고? 얘네 왜 안 때려? 야, 나 개구리 뒷다리 좀 먹자. 빨리 공격해! 공격! 어택! 오케이, 개구리 뒷다리. 어? 야, 개구리 뒷다리 요리해서 먹어보자. PC판이랑 똑같아요! 원래 안 때리는 거야, 그러면? 나 그래서 누가 구라친 줄 알았는데, 지금? 자,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가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뭐 PC방이랑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또 다시 완제가 나오겠죠. 아, 원래 아비가일이 안 때리는 거야? 일단 온도는 정상화 됐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돼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돼지 식기들과 돼지 식기들과 함께 놀면 될 것 같아요. 나 화약을 만들려고 그랬지? 그쵸? 어차피 여기 나무지 있으니까 방금 전에 탄 나무 있어요. 그거를 한 다음에 자, 화약 하나 만들어 봅시다. 화약 어디 있냐? 잠깐만, 야야, 오?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다, 햄버거. 한번 먹어볼까? 우와, 좋다! 오, 쉣! 뭐야, 이게. 자, 일단은 음식을, 아, 버섯 줬다가 넣어놓고. 방종 요정님 또 오셨네요. 치형님 안녕하세요. 찡왕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우리 저거 만들려고 그랬지? 화약 만들려고 그랬죠? 화약 하나 만들어보려고 그냥. 신기하니까. 그러면은 화약으로 눈깔괴물 잡을 수 있죠? 화약으로, 아니 화약이 아니라 폭탄으로 눈깔괴물을 만들 수 있다는. 아, 이거 알케미! 아, 집에 가야겠네. 알케미 필요하는데? 아, 이 게임 보고 싶으셨다고? 아, 이거 만들까? 아, 여기 만들어야겠네. 알케미 만듭시다. 아, 나 짜증나네. 여기 그냥 2차 멀티로, 여기로, 어? 2차 멀티로 갑시다. 플레마님 안녕하세요. 2차 멀티로 여기서 놉시다, 우리. 잠깐만, 이거는 켤 때가 아닌데? 아, 이거 성나무 맞지? 아니, 이거 한 번 더 끌 것 같은데, 그쵸? 큰 나무 어딨냐? 오케이. 아, 이거 PC로도 하실 수 있어요. 스팀에서 구매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PC로 먼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풀스포는 인디 쪽에 약간 정책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인디게임 회사들이 이제 풀스포로도 많이 내죠. 자, 일단은, 아, 우리 여기 금캐가지고, 여기도 알케미 거시기 만듭시다. 알케미 거시기도 여기다 놓고, 여기도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죠,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아. 알케미 거시기도 만들고, 자, 알케미 거시기도 만들고요. 자, 상자도 좀 만듭시다. 상자도 한 개 더 만들고. 자, 여기다가는 돌 같은 거 넣읍시다.
재료, 제작재료, 황금이랑 돌이랑 이 니트로. 그 다음에 아까 화약, 화약을 못 만들었잖아. 그쵸? 자, 일단 이거 넣고. 아, 너 또 왔어. 아이씨, 꺼져. 자꾸 오는 건 누나한테 혼난다. 아, 일단 여기다가 나무를 연락해 봤고요. 방금 전에 되게 많이 박살냈기 때문에 나무 좀 박아가지고 옆에서 바로 거시기를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이거 밑둥을, 나무 밑둥을 파도록 합시다. 아, 나 저 거미가 진짜, 저 거미 부대를 저기 박살내야겠는데? 자꾸만 와가지고, 아유, 씨, 확, 때려볼라. 이제 박살을 내는 건 나중에 하고. 고기 한자도 하나 있고. 여기를 제2의 멀티로 만듭시다. 제2의 멀티로. 야, 온도계가 있으면 좋긴 하네. 저녁 때 그 기온 떨어진 것도 보여주고. 근데 저게 높게 올라가진 않잖아요. 쓸데없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뭔 소리야 이게. 아, 맞다, 재료 같은 거 여기다 다 넣었지. 자, 이것도 넣고. 근데 얘는 멘탈이 바닥 날 데가 없네요. 어제 할 때 빼고는 멘탈이 꽤 괜찮습니다. 놀이조아님 안녕하세요. 엄마가 스님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여기다가도 2차 멀티를 만들게요. 2차 멀티를. 황금하고 정제돌이랑 나무가 필요합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은 가가지고 캐도록 합시다. 아, 정신력이 높은 캐릭이라고? 그리고 얘는 그 뭐야, 꽃을 주수면은 다른 캐릭터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것 같아. 어제도 말했지만 원래 다른 캐릭터는 꽃 주수면 쥐꼬리만큼 올라갔는데 얘는 막 오르던데? 깜짝 놀랐습니다. 멘탈이 그냥 쑥쑥쑥 올라요. 자, 우리 황금을 캐러 봅시다. 황금을 곡괭이 들고 황금 캐가지고 여기도 알케 거시기 맨진을 만들거예요. 그리고 여기 밭이 있잖아. 자, 베이직 팝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부셔서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번에 여기 팠다가 유령 나왔어요. 유령이 나왔는데 그 우리 돼지들이 유고 수매시 했어요. 자, 아무튼 여기 있는 그 폭탄의 재료가 된다고 그랬잖아. 화약이 폭탄의 재료가 된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자, 틈나는 대로 공포게임 오늘은 안 하는 게 무슨 소리죠? 저 공포게임 BGM 아닙니다. 항상 말하는데, 아니, 이거는 제가 녹방을 공포게임만 트는데요. 그게 제가 주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포게임만 하는 BJ가 아닐 때. 어차피 공포게임이면 BJ 많잖아. 그쪽을 찾아가시는 게 낫겠어요. 자, 아무튼 여기 있는 거시기들을 전부 다 캐가지고 우리 황금 피죠. 황금이 아니 뜬금없이 와갖고 공포게임 안 하나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돼요? 뜬금없이 와갖고 공포게임 안 하나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돼? 공포게임 안 하니까 실망은 뭔데? 아니, 공포게임 BJ를 보러 가세요, 그러면. 왜 그래? 자, 일단은 여기 있는 황금을 다 캡시다. 야, 이거 무슨 금이 많네. 야, 진짜 곡괭이, 이거 쓰레기 곡괭이를 씁시다. 아, 건파우더 자체가 폭탄이라고? 아니어도 공포게임 BJ라고 왜 해? 내가 공포게임 BJ가 아닌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어차피 그렇게 공포게임 BJ라고 공포게임 BJ라고 구라를 친 다음에 시청자들이 와봤자 그분들은 공포게임 안 하면 안 오십니다. 구라를 뭐하러 칩니까? 그거를 왜 쳐요? 그냥 제 방송이 뭘 무슨 게임이라도 재밌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말은 하는 거예요. 아, 도화선을 이어준 다음에 폭발을 시키라. 그럼 되게 어렵네, 사용하기가. 리얼. 그럼 한번 해볼까? 자, 세이루나님이 말하신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벌통에다, 벌통을 내가 부시고 싶다 그러면은 그 벌 옆에다가 그 화약을 넣은 다음에 그 나무 불 지르면 되잖아, 그치? 리얼? 오, 예, 다 죽었어, 이런 거지 같은 놈들. 내가 벌 때문에 개삽질한 거 생각하면은 다 죽었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이루나님. 내가 니네 다 죽여버릴 거야. 아, 그러면은 저것도 잡을 수 있겠네요, 결국은. 거미, 거미집. 거미집도 다 박살내버리면 되잖아, 그쵸? 거미도 다 저걸로 박살내면 되겠네. 근데 알이 별로 없어요, 알이. 한 개에 한 개잖아, 그쵸? 그러니까 건파우더 자체가 그 이름만 건파우더고 그냥 그게 폭탄이란 소리냐, 그쵸? 넌 죽었어, 너네 다 죽었다 진짜. 너네 다 죽을 줄 알아라. 내가 엄청난 무기를 갖다주지. 근데 니트로는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선 되게 조금 나오네. 니트로는 어떤 거 빡살내야 나오죠? 어차피 돌은 안 썩으니까. 폭풍 설거지님 안녕하세요. 아, 금 아닌 돌. 금 아닌 돌을 캐야 많이 나온다? 오케이. 나 근데 알케미 엔진을 만들어왔는데? 연금술사예요, 전. 땅땅다라다당당당당당당 빵빵바바방. 아, 저녁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이거 캐가지고 뭐 했으려고 난 여기다 지금 이 난리를 부리고 있죠? 알케미 엔진 하나 만들려고 지금 너무 배고팠어요. 배고파졌어요. 자, 베리 좀 수확하러 갑시다. 다음날 아침에는 베리 쪽을 가가지고, 저쪽 베리 있잖아? 베리 쪽으로 가가지고 뭐 좀 수확하러 나가죠. 아, 함정 만들면 트리가드도 빠바방 죽은다고? 근데 저게 오랫동안 놔두면 썩잖아, 그치? 썩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가가지고 그 펭귄 알은 다 먹어야겠네. 펭귄 알은 안 썩나요? 음식이 아니니까 안 썩을라나? 애매하구만. 자, 아무튼 빨리 갑시다. 저녁이 다 됐으니까. 왜 이렇게 저녁이 길지? 나는 밤이 외로워요. 아, 동영상만 많이 봤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알. 내가 폭탄마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폭탄마입니다, 폭탄마. 여러분들이 못 믿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폭탄 폭탄질 좀 해요. 자, 일단은 자, 여기로 나무를 좀 필요하면 나무가 비둘기야 먹자. 자, 일단 비온다 둘기님 안녕하세요. 자, 여기를 또다시 해가지고 우우, 비둘기야 먹자! 말짱! 말짱! 자, 일단 저녁이 다가오니까 자, 여기는 아주 곡창지대죠, 곡창지대. 풍성광 직승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뭐 이 정도면은 자, 여기다가 알케미 엔진을 만들 수 있겠죠. 여기 2차 저겁니다. 2차 전진기지.
2차 전진기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RKB 엔진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도 좀 사이언스하게 놀겠어요. 자, 우리 여기에다가 나무통을 두 개 정도 뒀죠? 테이크하고 자, 나무, 정제된 나무를 하나, 나무 판때기를 하나 만듭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알케미스트 당당다다당당당당당당 자 야야야 왜 안 지워져? 우와! 이제 할 수 있어요. 근데 너 죽을래? 야 저거 폭탄으로 죽여버리자. 여러분 지금 저가 제가 아무 제가 지금 많이 가져왔어요 폭탄 장비를. 넌 죽었어. 근데 썩은 달걀을 왜 자꾸만 먹으라 그래? 죄송해. 자 일단은 이거 꺼내고 그 다음에 재가 필요하죠. 재가 쟤는 제가 아까 위에 다 태워버렸잖아. 거기면 많아요. 너무 잔인한가? 아, 저는 숲을 다 태워버렸거든. 잘못해가지고. 잘못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랩탈님 안녕하세요. 아니 반은 의도된 건 아니었어요. 숲을 다 태워먹긴 했지만. 자 일단 갑시다. 아 야자 끝났다고? 그러면은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자 여기 많죠 쟤 너님들은 다 죽었어 이 자식들. 폭탄 만들어져갖고 얘들을 다 잡읍시다. 근데 나 아 맞다 저거 먹으러 가 베리 먹으러 간댔죠? 일단은 가면서 베리를 좀 따옵시다. 여긴 많아요 이거 나무. 이게 아까 제가 태운 나무예요, 전부 다. 아, 새 잡아서 나온 군 몬스터 랄랄랄랄랄랄.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의 전진기지 하나 더 있거든요. 전진기지에 가봅시다. 그러면은 그 돼지들이 많을 거예요. 돼지 있는데 블루베리 밭입니다. 블루베리 밭. 야, 설마 다 처먹겠어, 그죠? 설마 다 처먹었겠나요? 자 일단 블루베리 베리 어? 여기 아닌데? 잠깐만 야 여기 아닌데? 야 잘못 왔어. 여러분 잘못 왔어요. 여기 아닌데? 잠깐만 야 잘못 왔어. 어! 돼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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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 찾았다 돼지왕! 야! 야! 도, 찾았다! 돼지왕 찾았다, 씨. 오 마이 갓! 돼지왕 찾았어! 잠깐만, 나 감격스럽습니다. 감격. 감격. 감경의 도가니탕. 돼지왕 찾았어요, 씨. 야, 놈 가져오자, 놈. 놈 가져오자, 놈. 아, 일단, 놈을 가져오기 전에, 저 지금 배 꼬라 죽을 것 같으니까. 자, 우리 본진으로 갑시다. 본진으로. 자, 여기 있는 베리를 다 따가지고 본진으로 가서 맛있게 먹도록 하죠. 근데 여기 베리가 안 난 것 같다. 야, 거미들 확장 장난 아닌데? 내가 이따 폭탄으로 다 죽여버릴 것이야. 야, 돼지들 확장팩인데 완전? 아, 돼지들이 아니야. 거미들. 와 확장을 왜 이렇게 많이 띄웠어? 6시 멀티도 아니고 뭐하는 짓이야? 자 일단 놈 가지고 올게요. 걔한테 뭘 주면은 계속 금을 준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금이 무한이라는 소리죠? 저 킹돼지한테 뭐 갖다주면. 자 아무튼 뭐 가면서 머시룸도 짚고 자 우리 본진으로 달려갑시다. 본진으로. 자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오 깜짝이야. 오 씨 나 문어 나온 줄 알았어. 레알 깜짝 놀랐음. 번개 쳐가지고 아 고기 한 개당 그만 와준다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공포 게임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 번개가 공포 게임은 저리 가라. 완전 놀랐어 방금. 아니 늪지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늪지대를 지나가고 있었잖아요. 갑자기 옹이랑 펑치니까 아니 밑에서 오징어 나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이씨. 오징어 튀어나오는 줄 알고. 자 아무튼 자 우리 여기 베리밭이 있죠. 베리밭 이거 우리 베리밭이에요. 제 베리밭입니다. 제 베리밭. 이게 본진이요. 히노테님 안녕하세요. 이게 본진이요. 본진 본진 온 거예요. 그리고 토끼 고기와 함께. 토끼가 나를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 자 일단은 본진에 가가지고 요리 좀 해가지고 좀 먹읍시다. 자 요리 야, 안 먹으면은 배가 꼬라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 이거 넣고 트랩이 다 썩었네. 와 좋아. 베리를 맛있게. 와우 많이 찬다. 자 일단은 여기는 토끼 거기에요. 토끼 고기 토끼를 저장하는 곳이죠. 자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원하던 육포가 있습니다. 자 육포는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다가 넣어서 먹죠 또. 자 일단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폭탄의 위력을 한번 볼까? 여기는 알이 없네. 썩은 알이. 근데 썩은 알은 음식 같은 게 아니니까. 자 너 넣고 폭탄 만들어 봅시다. 폭탄 다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테이크 넣은 다음에 건파우더. 그니까 이게 화약이라고? 화약인데 여기다가 불 붙이면 터진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쵸? 터진다는 거 아니야 여기. 뻥! 하고 리얼. 야 만들었습니다. 8개 생겼어요. 8개 카와이한 8개. 8개 생겼어요. 8개. 일단 요리 많이 만들어가지고 버스터고 막 섞어가지고. 아 근데 만드라고로를 본 적이 없다. 저번에 했을 때 만드라고로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여서 먹었잖아. 좀 잔인하긴 한데 만드라고라에 목을 쳐서 잡아 먹었잖아요. 어머머. 근데 이번에 안 나와 하나도.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나? 자, 아무튼 요성한 소리가 납니다. 에버그린 소나무를 가차없이 패버리는 우리의 주인공 웬디였나? 얘 이름 자꾸 까먹는데? 웬디인지 갱디인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은 요리를 맛있게 먹읍시다. 네 이거지. 우우 비둘기 먹자. 자 일단은 됐어요. 삽자루 하고 뭐 이런게 필요한데 우리 아 얘 데리고 다닙시다. 체스터 그 치토스에 나온 걔 말고 얘는 갑 그거예요. 상자 멍멍입니다. 펫. 자, 다음날 아침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놈 가지고 갑시다. 금주니까. 그러니까 아이템을 주면 되잖아. 이 꿈을, 칼도 줘보자.
일단 놈 가지고 왔어. 가자 가자 돼지왕한테. 돼지왕한테 갔다가 옆에 동네 가가지고 좀 뺏어오고. 그게 낫겠죠? 저 놈 주면 몇 개죠? 어, 나 정말 기대돼요 지금. 왠지 많이 절 것 같아가지고 기대 만땅하고 갑니다. 만땅하고 돼지형이 저기 있을 줄이야. 기대하고 갑니다. 기대하고. 설마 놈 줬는데 쥐꼬리만큼 주진 않겠지. 낚시도 해야 되니깐요. 개구리 애들을 이따가 잡아가지고 개구리 뒷다리를 해먹겠습니다. 근데 뒷다리가 나오긴 하는구만. 자 일단 피그 왕에게 가야겠고. 그리고 벌은 어떻게 잡아? 벌꿀은 어떻게 저거 하죠? 자 일단은 벌집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냥 벌집에서는 못해요? 그냥 벌집에서 잡을 순 없나요? 자 아무튼 이쪽으로 왔어요. 자 여기도 꽤 많은데 먹겠습니다. 오 야 베리가 났네. 왠지 여기 벨이 이렇게 캐고 있으면은 그 구우우우 하는 애 있잖아. 그 이상한 자식들. 아 벌을 잡거나 부수면 꿀이 나오긴 하는데 한번 나오고 만다. 그러니까 벌 집을 나면 계속 양봉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 깜짝이야. 야 벨이만 싫어왔는데 너네 뭐하는 거야 여기서. 원래 불교 싸움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겠어요. 오! 오! 아이씨 덤비지마. 아우 나 이것 봐라. 덤벼. 아 왜그래. 아우 아우 미안해 미안해. 어 상자 미안해. 누나가 그러려는 건 아니었어. 아니 얘들은 왜 이렇게 거미랑 싸우는 걸 좋아하냐. 아 돼지들 진짜. 아니 베리를 캐러 왔는데 거미가 완전 확장팩이야. 미쳐가지고. 얘네 데리고 가가지고 돼지왕도 싸울 수 있어요? 돼지왕하고 한판 붙을 수 있나? 그럼 쟤네 돼지왕한테 유인을 해가지고 돼지왕이 다 잡게. 애플베어님 안녕하세요. 10년만에님 안녕하세요. 일로와 일로와 이 새끼 일로와 구구구 후 비둘기 먹자 후 일로와 일로와 이 새끼야 후 비둘기 먹자 일로와 너 임마. 너 잡히기만 해, 마 죽는다. 아, 한 방 맞았는데, 아닌가? 어? 어디서 쳐먹어, 임마, 내 베리를. 내가 이놈 잡고 만다. 넌 죽었어, 진짜. 해안선까지 가보자. 어차피 여기 올 때였지. 올 때였으니까 넌 죽었어. 너 걸리기만 해봐. 아싸, 걸렸다잉. 해안선. 너 못 도망가지? 해안선. 오, 거미랑 싸운다. 오케이, 오케이! 아! 거미가 먹었어! 안 돼! 내 건데! 오 마이 갓. 아무튼 저는 피그한테 선물 주러 왔죠. 황금을 다섯 개밖에 안 주냐? 치사한 놈아? 와, 얘 너무 짜다. 완전 구두쇠네? 다섯 개밖에 안 돼.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그 화덕 피울 저건 있으니까. 어차피 나무는 저거 하면 되고. 자, 여기 좀 탐험을 하고. 아, 여기 거미 너무 많다, 진짜. 거미가 진짜 쓸데없이 많아. 아, 이거 다 부시면서 되는 게 있는데? 도장 깨기 하듯이 부시면서 다니는 거예요. 안거미도 잡고. 도장을 박살내러 다니는 거지. 자, 일단은 이쪽에도 그 애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리 응? 뭐지? 야, 이게 왜 있지? 아, 이거 썩은 뭐 같은데, 그쵸? 새가 왜 저기서 죽어 있을까? 자, 아무튼, 소주마님 안녕하세요. 자, 2차 멀티에 왔습니다. 2차 멀티에. 자, 2차 멀티에 왔고, 여기서 우리는, 야, 여기 나무 다 컸네. 다 부셔야겠네. 야, 여기서 나무질 좀 합시다, 나무질. 황금도 가져왔겠다. 자, 소나무 다 캐가지고, 우리 거로 만들겠습니다. 나쁠 건 없잖아요. 내가 다 심어놓은 건데, 그치? 제가 다 심어놓은 거잖아요. 저는 환경을 사랑하는 홀리입니다. 여기서도 요리 좀 해먹고요. 아, 일단 한 놈씩, 한 놈씩. 저의 손에 걸리면은 남아나는 게 없죠. 로키님 안녕하세요. 좋아요. 오, 밤이 다 됐군요. 자, 일단은 밤이 됐으니까 요리를 해야 됩니다. 애플베어님 안녕하세요. 하늘선미님 또 오셨네요. 자, 이렇게 넣으면은 야채 수프가, 야채 수프가 왠지 나올 것 같은. 근데 왜 새 날개가 떨어져 있었지? 이해가 가진 않는데. 여기 황금 되게 많다.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이 먹었을까? 일단 여기도 베이스 캠프니까, 2차 베이스 캠프니까. 아, 폭탄은 갖고 다녀야지. 고기 완자. 몬스터 고기랑 합치면 고기 완자가 나오니까. 고기만 하나 넣어주면은.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넣어주면 고기 완자가 나오더라고. 되게 맛이 하거든요, 이거? 먹으면? 으헝, 으헝, 뭡니까? 말린 고기는 오래 가져다닐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좋죠. 아, 눈깔이 없다고? 원래 없는 거잖아요? 뭐 새삼스럽게 그래요. 자, 일단은 우리는 위로 올라가려고 했었나? 아, 여기도 베이스 캠프 하나 만들려고 했었거든. 베이스 캠프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기에 나무 귀신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자, 여기서 곡괭이랑 뭐 이것저것 만들어 가야겠는데. 일단 이거 넣고 상자에다. 어, 야, 거기다 말고 여기다 넣으라고. 광자에 넣고, 파인코는 심고. 아니, 여기 제가 나무를 제가 심은 건데 너무 촘촘히 심어놔가지고 안 보여. 완전 잘못 심어놨어. 너무 촘촘해가지고 보이질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 박살내면은 여러 개 뜨니까. 하나씩 끼워서 리얼. 자, 여기는 좀 깔끔해진 것 같아요.
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버리고. 꽃이 너무 지저분해졌어요. 근데 귀엽지 않습니까? 이 캐릭터 되게 귀엽지 않아?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일단 위쪽으로 올라갑시다. 저기에. 아, 무섭다고? 아, 진짜로? 원래 얘가 컨셉이 사이코예요. 가 아니고 여기 나오는 애들은 전부 다 사이코 같아요. 변태 사이코. 여기 나오는 애들 컨셉이 그런 것 같아. 그냥 사이코. 그냥. 자, 일단 뭐 위에 우리 그 베이스 캠프 지어놓은 데다가 제가 위도한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베이스를 짓게 되었어요. 근데 나무귀신 있죠? 나무귀신 안녕? 난 너랑 싸우러 온 거 아니거든? 얘가 아니 이놈이 진짜 아니 얘가 거미랑 싸우라고 자꾸만 붙여주는데 안 싸우는 거야. 리얼. 아, 여기 있다. 맥스웰 머신. 자, 맥스웰의 머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암석지대고요. 이거 곡창지대가 아니라 암석지대. 황금 금광이 금광. 자,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네. 어, 깜짝이야. 알. 야, 얘 뭐하냐? 알, 알죠, 알. 얘 여기서 뭐하지? 알 부화시켜갖고 다니고 싶은데. 근데 알이 없네요. 눈알 괴물 여기 있었네.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던 눈알 괴물이에요, 눈알 괴물. 눈알 새죠, 눈알 새. 눈만 큰 새. 근데. 쟤도 새잖아. 근데 알이 없어, 알이. 알을 훔쳐가야 되는데, 세버가야 되는데요? 여기는 황금, 누가 물어오는 거지? 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폭탄을 넣고, 폭탄을 넣고, 거기를 터트리면은, 아니, 그니까 이거를 넣고, 건파우더를 넣고, 거기다가 불을 붙이면 폭발한다 소리잖아요. 찐빵크로님, 안녕하세요. 야, 이거 어디다 써야지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아, 3초 정도 후에 터진다. 뭐. 벌집 가운데다 넣은 다음에 터트려볼게요, 한번. 내가 벌한테 좀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싫어. 그리고 성공하는 벌도 있잖아. 걔들도 정말 싫어. 나쁜 새끼들. 감히 나를 성공을 해? 뒤질라고? 데미지 200이라고? 그러면 벌꿀 다 터지겠네? 데미지 200. 아니, 근데 200이라 그러면 어떻게 알아? 왜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범위는 얼마 돼요? 꽃은 꽃이죠. 꽃들은 모임이 아니고 꽃은 꽃이죠. 아, 그래요? 그러면 쓰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겠네. 그쵸? 애로한 애로사항이 있겠군요. 자, 여기 벌꿀밭이네 완전. 얘네들은 뭐하고 살까? 야, 여기 뭐 벌꿀밖에 없어. 뭐 이래? 에로가 아니라. 왜 이래? 루프유 지저스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아니 저 새를 잡아주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오지마 임마. 아, 기본 무기 창이 50이야. 그러면 뒷골이도 안 들어가네요. 별로 안 들어가네. 난 무슨 레알 최종 병기인 줄 알았는데 그냥 안 좋은 건 거였네요. 아, 얜 또 뭐야? 아! 본진으로 갑시다. 본진. 세 번째 멀티. 아, 화약은 범위 공격이라. 근데 범위가 별로 넓진 않다며. 그쵸? 자, 야랑 좀 숨바꼭질 좀 하고. 얘는 어떻게 해? 얘 죽여볼까? 아, 뒤에 따라오는 거 상자. 얘 이게 나무 귀신이에요. 뒤에 따라오는 거 상자입니다, 상자. 아니,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거미 있는 데다 놔가지고 거미들이 나무 귀신 때문에 죽게 만들고 싶거든. 근데 그게 힘드네요. 아니, 원래 그 나무 귀신이 막 쓸어야 되는 거 아니야? 거미, 더러운 거미들? 에, 그거는 맞는데, 나무 많은 곳에 유인하고 불지르고 왔는데, 얘네는 써먹어야지. 아깝잖아, 써먹어야지. 나무 귀신 써먹어야 돼요. 나무 귀신은 이따가, 그, 뭐야, 대왕 있잖아. 사이클롭스인가 걔 나오면은 써먹어야죠. 자, 테이프 갈고 시작하겠습니다. 버퍼링이 생길 거예요.